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을 통으로 보면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 나라 언약식이 거행됩니다. 이 언약은 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으셨던 은혜 언약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이 체결된 지 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언약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쌍방이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쌍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3단계에 걸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 맺은 쌍무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일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 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 알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위에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롯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 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장로 7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역사의 시작이자 출발인 성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신 후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친히 주신 설계도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이야기는 앞으로 31일과 32일에도 계속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진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설계도에 따르면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와 덮개로 구성되었고 길이는 가로 50규빗 즉 22.8m, 세로 100규빗 즉 45.6m입니다.
성막의 통편 출입구는 20규빗으로 9.12m이며 뜰 테두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세마포장이 둘러쳐 있습니다. 성막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막뜰이라고도 부르는 성막의 바깥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주변의 마당으로 뜰 테두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는 세마포장이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은 성전시대가 되면 이 부분이 여러 개로 세분됩니다. 성막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게 됩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리는데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으로 성막들 문과 성소와 물두멍 사이에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 228cm, 너비 228cm, 그리고 높이는 136cm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과 놋이었고 부속 재료로는 채,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물두멍도 번제단과 함께 성막 바깥 뜰에 있는데 두멍이라고도 불린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두멍은 29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은 얼굴 앞에 놓인 떡, 즉 여호와 앞에 드리는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 앞 떡상 위에 안식일마다 6개씩 2줄, 즉 12개의 떡을 진설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한 덩어리의 무게는 10분의 2 에바였고 묵은 떡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정금으로 만든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등잔대의 부속 재료는 일곱 등잔, 불집게,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금향단, 향단 혹은 금단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제단으로 금으로 제작되었고 네모 반듯하며 상단과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의 휘장 바로 앞 중앙에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 안쪽에는 성소와 함께 지성소가 자리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 지극히 거룩한 처소로 언약궤가 놓여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 놓여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막입니다. 휘장은 그 외에 성소의 출입문, 성막의 덮개, 성막 경계의 휘장 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 지성소 안에 넣어야 합니다. 언약궤의 길이는 112.5cm였고 너비는 67.5cm 그리고 높이는 67.5cm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모든 일을 이루는 성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란 덮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는 카파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카파르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전이된 속죄하다로 주로 번역됩니다. 속죄소는 일명 은혜를 베푸는 자리, 즉 시은좌로 불립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성막 덮개는 성막을 보호하는 것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1덮개는 안쪽 덮개로 성소 위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개의 휘장 5개를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10개의 휘장은 28규빗에 4규빗의 휘장 10개를 일컫습니다. 제2덮개는 염소털 덮개로 염소털로 짠 11개 휘장으로
안쪽 덮개를 충분히 덮을 만큼 컸습니다. 이 덮개는 5개와 6개로 나누어 만들었는데 각각 50개의 놋 갈고리로 연결했습니다. 제 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로 보혈의 상징입니다. 제 4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가장 윗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사막의 강한 햇빛과 모래 폭풍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이후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성전 설계도 조감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만 빚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사라지면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더는 토기를 빚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수분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은 이후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성전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한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